당시에는 요즘처럼 삼시세끼가 아닌 밥과 국 위주로 아침과 저녁 두끼 식사를 했다. 아, 예전에는 이렇게 두끼밖에 못 드셔가지고 많이 드셨구나. 맞아요. 과거 우리 민족에게 식사를 뜻하는 단어는 아침과 저녁을 뜻하는 조석뿐. 옛날 농부의 식습관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농사일을 하러 나갔으며 주로 먹는 음식이 보리밥에 된장국, 각종 채소나 나물 등이었기 때문에 한참 농사일을 하면 허기가 지겠죠. 야, 그래도 농사 지려면 든든히 먹어야 하는데 힘들었겠네요. 이때 먹었던 것이 바로 새참이었는데요. 새참은 보통 아침 10시에서 4시 사이에 국수나 감자 등의 간단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간식 같은 거죠. 이렇듯 새참은 제대로 된 한 끼는 아니었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아침과 저녁 두 끼 식사를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금처럼 하루 세 끼를 먹은 것일까요? 아침과 저녁, 그 사이에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의미에 점심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의 태종 때였다고 합니다. 때와 상관없이 허기를 달래기 위한 죽 혹은 간식과 같은 간소한 차림이었답니다. 본격적으로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것은 근대화 시작과 함께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는 문화가 생기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야, 늦게 먹기 시작했네. 출근 전 한 끼와 점심 한 끼,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한 끼를 먹는 식사 시간이 정착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습관은 하루에 두 끼를 먹다가 삼시세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